오랫동안 쓰지 않은 어항 하나를 닦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녀석에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자본주의 생활의 울보입니다. 본격적인 자본주의 영상에 앞서 오늘의 조연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널브러진 수초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꽁꽁 숨어있는 녀석을 찾기 위해 어항 곳곳을 뒤집니다. 저도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육해왔던 녀석들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 숨어서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잔가시고기입니다. 잔가시고기입니다. 먹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지렁이를 넣어봤지만 먹지를 않네요. 이 잔가시고기는 우리나라 하천 수초지대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교토와 효고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었지만 하천 콘크리트 수로화 작업으로 인해 현재는 멸종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아주 재미있는 습성이 있는데 수컷이 둥지를 지어 새끼를 양육하는 구성애가 아주 강한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초는 이 녀석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위한 어항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바로 이지포트입니다. 이 이지포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예상이지만 쉽다의 이지와 수초포트 할 때 포트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물론 물포피셜입니다. 자, 이렇게 이지포트를 반으로 나누면 속 안에 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일로 말할 것 같으면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리필이 있는지조차 모르니 꼭 좀 소개해달라고 이지포트 부장님께서 당부하셔서 넣어봤습니다. 부장님 저 잘했죠? 자,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이지포트에는 뽁뽁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영상에서 이 뽁뽁이의 위력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지포트에 수초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리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키우기가 무난한 그런 식물이죠. 그 다음 발레스네리아도 꼽아보고요. 국민수초, 붕어마름도 꼽아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수초들을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얼른 물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녀석들을 밖에 오래 뒀다가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어항은 20큐브의 아주 작디작은 어항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미술 점수 70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밑적 감각, 공간 배치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작은 어항으로 선택해서 포트를 막 때려 넣었습니다. 역시나 밑적 감각이 많이 결여됐죠? 와이프한테 보여줬다가 유튜브 접으라는 말 들었습니다. 잔가시고기 두 마리를 투입시켰는데요. 이 녀석들도 황당해합니다. 애들이 전혀 적응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않네요. 이거 이렇게 올렸다가는 광고주님께 싸대기 맞고 구독자님들께 쌍욕 먹겠죠? 큰일입니다. 광고료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 자, 그래서 알프로왕에 다시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조립했던 이지포트들을 천천히 배치해봅니다. 가운데에 배치했는데요. 이것도 볼만하지 않나요? 근데 이 뽁뽁이를 활용하니 아주 재밌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수십 년 전 유행했던 가로 본능이 가능해지네요. 이것도 와이프 보여줬다가 등짝 스매싱 셀이 맞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뒤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좀 넓은 어항에다가 하니까 좀 더 깔끔하네요. 새로운 수초 식구들이 들어와서 당황한 알풀들. 분진이 좀 있어서 여과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에 넣은 지 반나절 만에 물이 맑아졌습니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초들과 대비되게 아주 정돈된 느낌의 수초들이네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포트 수초 어항. 어때 보이세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저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초는 키우고 싶지만 바닥재는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수조 내에서 수초의 정돈된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지포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본주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